Yo,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 돌아왔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정말 오랜만입니다. 왜 오랜만이냐고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자, 특히 네팔 시청자, 네팔 구독자분들께 인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왜 네팔 시청자, 구독자분들께 특히 더 많은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아마 짐작을 하실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래퍼 V10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파라가 업로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오랜만에 V10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V10 정말 좋아합니다. 저의 어떤 편견 같은 거를 와장창 깨준 래퍼예요. 사실 저는 V10을 알기 전까지 네팔이란 나라의 힙합 음악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는데, V10의 랩을 듣고는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고, 거침없는, 정제되지 않는 그 그리즐리하고 그 어그레시브한 그 래핑이 저를 굉장히 만족을 시켜줬어요. 특히나 그때 많은 네팔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저에게 얘기하시기를, 미테는 네팔에서 최고의 래퍼다, 네팔의 어떤 킹 오브 힙합이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정말 저는 팬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미테의 파라 비디오를 보기 전에 가사를 조금 이해를 하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가사가 있긴 있는데 힌디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석이 잘 안 돼요. 가사의 내용은 모르지만, 저는 위텐의 그 1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막 알고는 있었어요. 막 구속이 되기도 했고, 이유는 잘 모르지만,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좀 그거 있죠. 위텐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나는 뒤가 없다, 노 밖으로 살겠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또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위텐의 파라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집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릴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네팔에서 느껴지는 이 오리지널리티, 아, 너무 좋아. 에이. 약간 닙시어슬의 초창기 랩 같아요. 되게 닙시어슬 초창기 들어보면 막 되게 어그레시브하고 굉장히 좀 날렵한 느낌도 들었거든요. 약간 표범이나 치타가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을 랩에서 느꼈는데, 약간 그래요 V10이. 특히 진짜 V10은 랩하는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들었을 때 그 쾌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댓글들도 보면 V10의 랩에 대한 재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정말 랩 잘해요. 아, 너무 좋아 진짜. 그 구속이 되고 나서 감옥에 있었던 그런 느낌들을 퍼포먼스 시키는 것 같아. 아, 나 진짜 와 미쳤다. 나 이번 트랙도 완전 fucking fire야. 진짜 미쳤어. 와, 근데 그거 아십니까? 랩이 그냥 박살내버리고 있어. 신문에 나온 자기 모습을 약간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와, 플로우 미쳤다. 와, 이씨, 와. 그 파라파라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위텐이 파라파라라고 딱 뱉을 때 타격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경찰에 대한 약간 그런 느낌들을 표현하는 게 NWA 같아. NWA의 F the Police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저는 이게 되게 멋있는 게 B10의 음악적 바이브가 약간 미국의 웨스트코스트 래퍼들의 어떤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 복장 뭐 레이더스 캡이나 밴데나 같은 거 느낌도 보고 아까 뭐 LA 다저스 스테디움 자켓이나 약간 그런 느낌들을 보면 확실히 제가 생각했던 그런 바이브들이 있는 것 같아. 뭐 있잖아요, 립시어스, YG, 뭐 오리전으로 가면 뭐 NWA 이런 느낌들을 약간 그런 웨스코스트의 오리지널러티를 약간 네팔에 가지고 와서 뱉는 느낌. 그리고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자신이 구속되었고 일련의 어떤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도 약간 좀 거칠게 약간 랩을 뱉는 느낌이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고 그리즐리하고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와 진짜 랩 잘해요.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리는 트랙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토요일날 이제 월드 프리미어 됐잖아요. 딱 듣고 미쳤다. 랩이 워낙 좋으니까 뭐 들으면서도 호우 씨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아 너무 좋아. 오늘 저의 운동 음악은 V10의 파라입니다. 아 정했다 오늘 이걸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7인 채널이 마음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